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등호사인 한국트랙사이클 여자 단거리의 간판 이혜진, 25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트랙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메달을 수확했다. 이혜진은 9일, 이하 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017-2018 국제사이클연맹, UCI, 제4차 트랙 월드컵 대회에서 여자 스프린트 3위를 차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혜진은 지난 4일 캐나다 밀턴에서 열린 제3차 트랙 월드컵에서는 김원경, 27 대구광역시청과 함께 여자 단체 스프린트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 행진을 벌였다. 김원경은 이 대회 여자 스프린트 12위를 차지했다. 금메달은 우크라이나의 류보프 바소바, 은메달은 러시아의 다리아 스멜레바에게 돌아갔다. 남자 단체 스프린트도 동메달을 거뒀다. 손재용, 23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임채빈, 26 금산군청, 박재원, 20 경북체육회로 구성된 남자 단체 스프린트는 러시아, 프랑스 팀을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남자 단체 스프린트 대표팀은 캐나다 밀턴 대회에서는 5위를 거둔 바 있다. 임재현, 25 국군체육부대, 과 김옥철, 23 서울시청은 이날 남자 메디슨 부문 5위에 올랐다. 에비 골뱅이 inner.co.kr 2017년 12월 10일 13:52 송고